김천고등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제86회 졸업식이 2월 9일 세신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호균 교무부장은 코로나19로 아쉬운 온라인 졸업식 시작을 알렸으며 박윤상 교감선생의 내빈 속에 개식사, 국민일회 학사보고 졸업장 상장 장학금 수여, 학교장 회고사, 송설동창회 입회식 축하 영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217명 졸업생으로 특별상 수상자는 송설상 방건우, 학교장상 신동아, 동창회장상 최성민 학생 순으로 전달됐습니다. 재학기간 본교를 빛낸 학생은 강민혁 학생 등 164명이며 이번 대입 합격자 현황은 2월 20일 현재 의약학계열 40명, 서울대 20명 이어 연고대 서강대 등 다수 수도권 대학 진학 명문고로 인생 성공 첫걸음을 명실상부 엘리트 산실로 증명했습니다. 자, 그럼 2월 20일자 대학 입학자 현황을 보실까요? 졸업장 수여는 박건우 학생에게만 수여, 그 외 학생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안타까운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각반 담임교사들이 훌륭한 졸업생 인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시간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참석한 소수 축하객들 마음을 잔잔하게 이끌었습니다. 자, 86회 여러분들 계속 축하드립니다. 일반 담임서 조현입니다. 있는 곳마다 재미가 있다. 김두영. 소리 없이 강하다. 김욱형. 일단 3학년 2반 모든 성설 학생들을 비롯해서 저희 29명의 3학년 2반 아들들. 시작이 반이다. 쉬지 말자. 구범근.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하자. 김동현. 노력했는지 제가 다 옆에서 봤고 어디에서든 여러분은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피부 미남 눈이 예쁜 윤찬영. 프로그래머 선비 이민영. 네, 생소할 86회 4학년 4반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원한 반장 김범수. 고생급해 나기 오네 김성민. 3학년 5반 27명의 졸업을 축하하며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센서만 멋쟁이 김동호. 매력적인 미소의 김민영. 저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름과 장점을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김왕재 I am the king. 김재성 How sincere. 예, 7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반 미남단장 김동범. 항상 믿음을 주는 친구 김동윤. 자, 3년 동안 송설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의 고생이 여러분들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성찬 권호찬. 사랑하는 무야호 김민성. 장영수 교장은 회고사에서 아쉬움이 너무 많은 졸업식입니다. 성설 교정의 첫 발을 디딘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어떤 직업이 유망할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 학자들은 멀티플레이가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하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미래의 준비가 될 것이라 합니다. 다음은 김상근 재단이사장의 축사로 안녕하십니까. 김천고등학교 86회 졸업생 여러분, 오늘 영광된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 만만치 않은
김청고 학업 과정에 재학 중 3분의 1을 코로나19와 함께 보내야만 했기에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송설의 명예를 빛내주심에 감사드리고 혹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일시 멈춤이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용기를 내기를 당부합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먼저 행하며 먼저 베푸는 자세를 가져달라 또 당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시민의 첫걸음은 그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먼저 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굴의 의지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이 무거워진 삶을 살게 되고 그간 학업에만 전념하면 되었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 봉착하더라도 결코 실망이나 좌절하지 말고 성설의 기백을 살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극복하고 얻는 결과물이야말로 정말 값지고 자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부탁합니다. 송설 동창회 입회식에서 백낙광 동창회장의 축사로 네, 안녕하십니까. 송설총 동창회장 백낙광입니다. 지난 3년간 여러분의 알찬 학교 생활과 진학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신 장명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송설학원 교직원분들의 노고와 학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진정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석환 명예이사장님과 김상근 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이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우리 송설학원은 최성록당 의사님께서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기에 민족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설립하신 명문 사학입니다. 이제부터는 늘 노교의 역사와 전통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펼치게 나가기 바랍니다. 명문 김청고는 지난 12월 10일 이철우 도지사가 격려 응원차 다녀갔으며 12월 29일 77회 교내 내암 마라톤 대회로 오전 수업 후 오후 2시에서 3시 강변공원에서 출발, 돌아오는 6km 코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 대비 송설 출신 경북 네오메딕 대표가 구급차로 매년 후배들 안전을 위해 후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야! 친구 많이 만드시고 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86기 선배님들 3년 동안 김청 고등학교에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대학 가서도 열심히 건승하게 사세요. 파이팅! 파이팅! 졸업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만수무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 준비됐나? 마